4년 연속으로 이 대회가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리고 있고 또 올해는 파 71의 코스 셋업으로 그 변별력이 더 높아졌는데요. 그런데 문제는 그 변수는 바로 날씨였습니다. 그러게요. 저희는 오늘은 비가 조금 와서 오늘까지는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예.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지금 경기 중단이 됐습니다. 아, 지금 이 모습이 클럽하우스 입구 스타트하우스 네. 쪽인데요.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흘러내리면서 이게 그린이에요. 네. 일단 1차적으로 경기가 일시 중단돼 있는 네. 상황입니다. 일단 비 예보는 계속 돼 있긴 한데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. 그렇죠. 평소에도 워낙 배수가 잘 되는 곳인데 네. 짧은 시간에 이 정도 비는 뭐 전 세계 어느 코스라도 그러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. 네. 이렇게 비가 와서 이제 그 물이 고여 있는 걸 보면은 그린의 경사가 어떻게 돼 있다 이게 환히 딱 뭐 알 수 있죠. 그렇죠. 네. 아, 지금 뭐 이 정도로라면은 경기 재개가 네. 쉽지는 않겠는데요. 재개가 돼도 이 물을 다 내야 이렇게 그 바깥으로 밀어내야 되고 네. 여러 가지 시간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건 지금 당분간 어렵겠습니다. 현재 일본을 출발한 마지막 주 세 선수가 파5 16번 홀 티샷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.